안녕하세요. 한나TV 한내쌤입니다. 자, 오늘의 역사 스캔들은 역사 속 여성 영웅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좀 역사 속 그런 영웅들, 뭐 위인들 이렇게 공부를 하면 주로 남자분들이 많죠? 남성들이 많은데 거의 제가 봤을 때는 80% 정도가 남성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많은 사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분명히 뭐 우수한 여성들도 있었겠지만 좀 많이 배제되어 있는 부분, 우리가 묻혀져서 몰랐던 부분도 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즘에는 역사 속 여성 영웅들, 여성 위인들, 뭐 이런 여성 독립운동가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재조명을 많이 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제가 오늘 이 컨텐츠를 준비를 하는데 되게 도움을 받은 곳이 있어서 여러분들 좀 소개를 초반에 해드릴게요. 이게 이제 한국 컨텐츠 진흥원이라는 게 국가에서 만든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알게 되고, 제가 이걸 미리 알았으면 한나 역사 스캔들 책낼때큰 도움을 받았을 텐데. 여기에 이제 창작자를 위한 역사 문화 포털 컬처링이라는 아카이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역사와 관련된 수많은 자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 가지를 쭉 보다가 뭐 재밌는 콘텐츠가 많아요.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여기서 여성 영웅 소설, 요게 되게 좀 흥미가 생기길래 요걸 가지고 참고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숙제할 때, 뭐 레포트 할 때, 혹은 논문을 쓸 때, 혹은 역사에 관심이 많은 분들 한번 둘러보시면 재미있는, 아주 깊이 있는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콘텐츠 뭐 자료 조사는 어떻게 하나요? 이런 거 되게 많이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오픈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콘텐츠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역사 속 여성 영웅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런 역사 속 페미니즘의 그런 변화도 알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여성이 이렇게 세상을 구원한다, 혹은 여성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그런 모성애, 약간 이렇게 품는, 모든 것을 이렇게 아우르는, 품는 그런 여성적인 면이 뭔가 세상을 구원해주고 세상을 이렇게 시작한다라는 그런 뭐 믿음이 고대에도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가 막 대지의 어머니,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가이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굉장히 오래된 그러한 사상이 있었습니다. 생각이 있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중국에는요, 대지의 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한 여신, 여화라는 여신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중국 여신, 여화. 그리고 뭐 창조 여신이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태초에 창세에 있었던 여신, 이렇게 우리나라의 그런 틀을 만들었던 창세 여신, 마고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조상신은 이제 아마테라스 오미가미라고 하는데, 오미가미도 약간 여성성을 가진 태양신이에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한국, 중국, 뭐 일본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불교 신앙 중에서 관세음보살도 여자죠.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고 약간 소원을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 소원을 들어주는 약간 불교의 여신이죠. 그래서 이게 여자는 사실 우리가 음이라고 하고 남자는 양이라고 해서 음양론에서 여자는 달, 음기 뭐 이러죠. 남자는 태양, 뭐 그리고 양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성에게 그 음이라는 뜻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회복, 그리고 이제 잠자는 동안 우리가 회복하잖아요. 밤이 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 그리고 구원, 뭐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여성성도 그것과 좀 관계를 지을 수 있겠죠. 유럽에서도 이런 여성에 관련된 이런 사상이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가장 오래된 신, 바로 대지의 여신이 가이아 여신입니다. 뭐 나중에 막 크로노스라던가 그런 형이상학적인 그런 신들은 나중에 나와요. 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기독교의 뭐라 뿌리라고 할수 있는 유대교 들어보셨죠? 유대교에서도 여신이 있는데, 유대교에서는 지혜의 여신 소피아. 소피아에 대한 신앙이 있었고요. 그 소피아에 대한 신앙이 나중에 성모 마리아로 이어집니다. 성모 마리아가 좀 너무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사실 성모 마리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 가지고 사실 천주교, 구교와 신교, 천주교와 개신교로 나눠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개신교 측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이제 천주교를 마리아교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마리아만 믿는다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사실 기독교도 믿었었고 천주교도 믿었지만 천주교는 마리아만 믿는 건 아니에요. 예, 마리아님의 성모님에게 뭐 예수님에게 전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나눠진 거고, 기독교는 조금 다릅니다. 마리아를 배제하고 이렇게 예수님,
뭐 이렇게 하나님을 믿죠.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많은 이게 고대 사상 중에서도 여성성을 가진 그런 여성들을 믿는 여성 숭배 사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그런 민간 설화 혹은 신화에서도 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여성들의 세상을 구원하는 이런 여성들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 혹시 바리대기라고 들어보셨나요? 바리대기? 바리대기는 약간 좀 무당과 관련이 있는 건데요. 사실 이거 뭐 사진 자료는 딱히 없고, 그러니까 이제 바리대기는 바리공주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설화 무속 신화에 나오는 약간 무속적인 설화예요. 그러니까 저승에 가서, 그러니까 바리대기가 되게 막 부모님한테 구박을 받고 원래는 버려졌었는데 죽음에 이르렀는데 저승에 가서도 아버지의 불치병을 구하기 위해서 저승에서 막 불사의 약을 구하고 생명수를 구해서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막 구했다는 뭐 그러한 효녀. 그러면서 이제 바리대기는 그 뒤로 망자의 영혼을 이렇게 인도하는 저승의 신이 됐다. 그래서 이제 바리대기는 이제 뭐 바리공주라고도 하고 이 뭔가 구원해주고 치유하고 부활을 관장하는 저승의 신이기 때문에 결국 무당들이 이 바리대기의 후손이다. 뭐 이런 식의 설화예요. 그래서 이제 바리공주 뭐 이러한 노래나 그런 뭐 구슬할 때나 그럴 때 그런 관련된 노래도 있고 뭐 바리공주 굿 뭐 이런 것도 있고 무당과 관련된 신앙입니다. 그리고 또 뭐 고대의 유명한 뭐 여걸 영웅이라고 한다면 소선호가 있죠. 소선호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몽 옆에 있는 또 이제 드라마에서는 주몽의 연인으로 나왔는데 이제 실제로 역사적으로는 주몽의 조력자 그러면서 약간 어떻게 보면 주몽 뒤에서 고구려를 건국하는데 큰 도움을 준 그러한 여걸이죠. 그리고 비류 온조와 함께 백제로 내려서 또 백제의 건국에도 영향을 줬던 인물 소선호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두 개의 나라를 개국해낸 대단한 여성이죠. 소선호. 그러니까 주몽이 있다면 소선호도 있는 거죠. 소선호도 대단한 이제 개국 영웅이고요. 그리고 그 뒤로는 보련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설화, 구전설화로 남아 있는 건데 보련은 보련산성하고 관련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는 보련산에 이렇게 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련은 이제 고구려 여장수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되게 힘이 셌대요. 거의 뭐 우리 옛날에 드라마 힘센 여자 도봉순 뭐 그런 캐릭터가 뭐 거의 비견될 정도로 큰 돌을 막 옮기고 엄청 힘이 셌대요. 그래서 보련 산성과 관련이 있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한 집안에 보련하고 장미라는 남매가 태어났대요. 보련이 여자고 장미가 남자입니다. 왠지 장미가 여자 같지만 남자예요. 그런데 한 집안에 두 명의 장수가 나타나면 그러면 안 된다. 한 명은 죽어야 된다. 라는 뭐 그런 뭐 이렇게 시대적인 뭐 그런 전설이 있었대요. 장수가 둘이 탄생하면 안 되는데 한 명은 희생해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었대. 뭐 그런 게 어딨어. 아무튼 그게 관례로 있었대 고대에는. 그래서 둘이 경쟁을 해서 한 명은 떠나거나 뭐 희생을 하고 한 명이 이제 대를 잇는 그런 식으로 약속을 하면서 보련하고 장미가 산성을 쌓게 됩니다. 그런데 보련이 훨씬 더 잘 쌓았어요 여자가. 근데 엄마가 이때부터 어머니가 이제 남아선호 사상에 젖어가지고 아들인 장미가 이기길 바랬던 거야. 그래서 맛있는 떡을 만들어가지고 보련이한테 가서 이거 힘든데 이거 먹으면서 해 그러면서 떡으로 유혹해가지고 보련이가 떡을 계속 먹느라고 산성을 못 쌓는 동안에 장미가 결국 산성을 쌓아버렸고 보련은 하 어머니가 내 통수로 친 거였어 그러면서 이제 슬픔에 이제 떠났다 뭐 그러한 설화가 있는 보련 산성과 장미 산성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보련도 이렇게 힘이 센 여 장수로서의 그러한 영웅적인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 설화가 남아 있고요. 안타깝죠. 그리고 또 뭐 고대에서 여자로서 이렇게 왕이 된 또 선덕여왕도 이제 영웅이라고 들 수 있겠죠. 뭐 거의 진짜 한 나라를 세우고 대단한 영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선덕여왕에는 뭐 이러한 황룡사도 짓고 불국사도 짓고 뭐 첨성대를 지어서 천체 관측을 하고 신라의 전체적인 문화의 융성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김유신과 김춘추를 등용해서 이제 키워냈던 그게 선덕여왕이죠. 선덕여왕도 뭐 역사 속 영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짧게 고대 영웅들을 짚어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여성 영웅들한테 집중을 해서 소설을 짓게 되는 시기가 옵니다. 바로 조선시대 때.
훅 넘어가서 조선으로 넘어가 볼게요. 근데 사실 조선시대는 고려시대에도 분명히 여성 영웅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을 텐데 조선시대에 남아있는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그것은 아무래도 조선시대에는 유교적인 가부장제도, 그래서 여성은 고분고분하고 조용하고 남편을 이렇게 뒤에서 뒷바라지하는 현모양처적인 그런 이미지, 그것이 이제 조선이 바라는 여성상이었어요. 심사임당 같은 이미지. 사실은 실제로 심사임당도 그렇게 현모양처는 아니었다고 하는데 심사임당조차 막 그림도 그리고 약간 자기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심사임당조차 율곡 이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렇게 현모양처로 그려냈죠. 그래서 심사임당은 사실 현모지만 양처는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나중에 심사임당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조선 중기 이런 가부장 질서가 빠르게 확산이 되면서 고려 때는 남녀가 좀 약간 평등했거든요. 재산도 자녀 균분 상속을 하고 여자도 부모님의 제사를 지낼 수 있었고 그런 분위기였는데 조선시대가 중기로 넘어서면서 약간 엄청나게 가부장 제도로 바뀌어요. 조선 중기에 이제 큰 전쟁이 두 개가 있었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사실 전쟁 중에 가장 피해를 입은 건 사실 여성들이었습니다. 물론 남성들도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싸우고 죽고 그랬지만 여성들은 정말 죽임을 당하는 것 뿐만 아니라 겁탈당하기도 하고 많이 이렇게 유린당했거든요. 자, 그러고 나서 오히려 근데 이런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가부장 제도가 더욱더 심해집니다. 사실 전쟁을 일으킨 거는 남자들인데 정치들을 제대로 못했거나 군사적으로 대비를 못해가지고 일어난 것인데 오히려 여성들의 정절을 강조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임진왜란 때 이런 왜군에게 손목을 잡히잖아요. 그럼 손을 자르고 이런 손목을 이게 만약에 팔을 잘라버리고 그리고 이제 약간 차라리 외놈들에게 욕보일 바에는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어라 막 이런 식의 그런 정절을 중요시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효부로 칭송하면서 연료문을 막 세워주고 그런 삼강행실도가 오히려 유행을 하게 돼요.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거에 반발하면서 17세기 중엽에 약간 전쟁의 진 것에 대한 남성들의 무능함을 약간 질타하는, 약간 돌려가는 여성들을 약간 영웅화하는 여성 영웅 소설들이 조선 중기 이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부장 제도였던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여성 영웅 소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 시기에. 거의 다 작자비상이에요. 왜냐면 유교적인 그런 시기를 이렇게 거스른다 해가지고 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몰래 지어서 유포시킨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여성 영웅 소설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많이 알지 못했는데 이번에 준비하면서 오 이런 것도 있었구나 한번 읽어봐야겠다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성 영웅 소설 중에서는요, 여성들이 아무래도 사회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남장을 합니다. 남장을 하고 남자인 척 하면서 오히려 남성보다 더 월등한 능력을 뽐내요, 소설 속에서. 뭐 예를 들어서, 과거 시험 장원급제는 기본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소설이 뭐가 있냐면, 이제 과거 장원급제 그 기본적으로 막 장원급제 하고, 그리고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을 한 다음에, 무예를, 여성인데 무예를 연마하고 엄청나게 성공을 하고 막 이런 옥주호연이라는 소설도 있어요. 자, 옥주호연. 그래서 아무래도 부녀자들이 많이 읽기 때문에 한글 소설입니다. 옥주호연. 그래서 그런 내용에서 이제 여자가 남장을 하고 크게 성공하는 뭐 그런 통쾌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남편보다 오히려 여성이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어가지고 막 전쟁터에서 군사를 막 이끌고 오랑캐를 직접 무찌르기도 하는 홍계월전도 있습니다. 홍계월전도 이렇게 원본이 남아있어요. 이렇게 한글로 쓰여있다라는 거. 홍계월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책으로도 만들어진 박시부인전도 있습니다. 박씨 부인은 뭐 도술도 부리고요. 엄청나게 임진왜란에 큰 영향을 끼친 그런 소설인데요. 이제 임진왜란 영향을 받은 건데 이제 거의 뭐 전쟁 참모로서 이제 전란에 나와 가지고 임진왜란을 거의 수습을 하고 엄청나게 힘이 셌던 박씨 부인전. 막 여자가 날라다니고 막 부채로 막 이렇게 사람을 치고 막 그런 그림만 봐도 딱 센 여자 같죠? 박씨 부인전. 상여자.
그런 것도 있고요. 뭐 금방울로 변해가지고 바다의 용과 함께 해룡과 함께 외적을 소탕하는 금방울전이라는 것도 있고요. 뭐 그뿐만이 아니라 막 천상에서 내려와서 남자들에게 남녀 평등과 이런 상호 존중을 가르치고 그랬던 뭐 숙향전이라는 여성 영웅 소설도 있고요. 그리고 천군을 이끌고 마군과 맞서는 천마대전을 이렇게 일으켰던 여성 여걸. 뭐 그렇게 해서 승리를 일으켰던 사만수뷰라는 여성 영웅 소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성 영웅 소설이 이제 전쟁 중에 막 이런 남성들의 무능함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남성들한테 억압받았던 여성성에 대해서 이제 그걸 오히려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런 여성 영웅 소설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이런 여성 영웅 소설의 유행은요, 엄청나게 유행을 했는데 이런 조선시대 때 여성의 가치를 조금 이렇게 다시 한번 재고시키는데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페미니즘의 싹이 텄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런 여성 영웅소설의 시대가 이제 17세기 후반인데, 17세기 후반, 18세기를 지나면서 점점점 19세기가 되고, 이제 20세기에 전 세계적으로 페미니즘 열풍이 돌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여성 영웅소설을 읽었던 사람들이 영향을 끼치고 그 뒤에 이제 이런 사상이 남아 이어가서 결국 20세기 우리나라도 신여성이 나타나고 막 모던걸, 뭐 모던보이 막 나타나고 막 신여성, 막 이렇게 서양식 제복 옷을 입고 이제 복식을 서양식으로 하고 남성과 이렇게 평등하게 나란히 밥도 먹고 여성도 공부를 해가지고 막 성공을 하고 본인의 꿈을 이루고 학교를 막 다니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신여성이 나타난 것도 역시 이런 흐름이 이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요즘에 사실 좀 민감한 주제인데 다소 약간 왜곡돼서 표출되고 있는 페미니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페미니즘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여성의 권리 및 이런 기회의 평등을 위해서 여러 형태의 여성의 평등, 여성의 그런 지위 상승, 뭐 상승보다도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권리를 받게 해줘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회적, 정치적으로 운동을 하고 그러한 이론들, 이게 여성의 지위 상승과 뭐 평등에 관한 그런 이론들을 아우르는 용어들을 페미니즘이라고 하고 수많은 책들과 뭐 여러 운동이 있었습니다. 여성이 아무래도 사회 제도 속에서 좀 피해를 입는다던가 억압을 당한다던가 뭐 그런 식에 대한 그것을 막 밝혀내고 거기서부터 이제 자유롭게 이제 그 속박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그러한 사회적 운동 뭐 그런 것들은 이게 페미니즘이라고 할수 있겠죠. 근데 페미니즘은 여성이 스스로 우리가 막 이루어내야 되는 부분이고 그 페미니즘은 막 남녀가 싸우는 게 페미니즘은 사실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이 동등하게 대우해달라는 내용이고 제도를 개혁하는 부분이고 여성을 위한 인권 신장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페미니즘에 대한 부분도 나중에 얘기하자면 기니까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어쨌든 이런 페미니즘적인 움직임은 갑오개혁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제 근대적인 근대화가 시작되면서 이제 더욱더 활발해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신여성이라고 할수 있는 사회찬미 윤심덕이 이제 또 페미니즘적으로 이제 신여성이라고 할수 있는데 윤심덕은 이제 소프라노예요. 이제 음악을 공부했던 사람인데 사회참이라는 유명한 노래 있죠. 광막한 광야에 달리는 인생아, 너의 가는 곳. 뭐 이런 식의 노래 있어요. 들어보면, 이거 들어본 것 같다 하는 노래인데, 이 사회참미를 마지막으로 녹음하고, 이제 본인의, 러브 스토리가 있죠. 이제 그 남자랑 약간 불륜이죠. 불륜을 했던 그 남자랑 결국 자살을 했던 어쨌든 윤심덕.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최초의 서양화가 그리고 나혜석도 있죠. 이제 나혜석은 이제 되게 똑똑하고 나혜석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최초의 페미니스트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여성의 그런 인권, 남녀 평등을 외쳤고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화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나혜석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꼭 나중에 다뤄보려고 해요. 그에 관한 뭐 러브 스토리도 있고 역시 또 최린과 불륜 상태였죠. 뭐 이런 나혜석. 그리고 뭐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 뭐 영화 암살의 주인공이 뭐 남자연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그 영화 암살에서 막 전지현이 독립운동가로 엄청나게 총을 잘 쏘잖아요. 그래서 여자 안중근이라고 불렀던 남자연 열사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이렇게 독립운동 쪽에서도 이런 여성이 활약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임신한 몸으로 폭탄을 투척했던, 여기 이제 신문 기사인데요. 일본 경찰서에 폭탄을 던져던 안경신 열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임신한 몸으로 이제 구속됐기 때문에 진짜 감옥에서 아이를 낳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감옥에서 낳기 때문에 제대로 영양 상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아이가 한쪽 눈을 이제 실명하기도 하는, 아이의 눈이 아예 실명됐어요. 아이의 눈이 실명되기도 하는 그런 또 안타까운 역사도 있고, 이뿐만이 아니라 또 항일 의병장으로 이렇게 항일 독립운동에 가담을 하고요. 조선 최초로 여성 의병단을 꾸렸던 항일 의병장도 있습니다. 바로 윤희순 열사죠. 이런 식으로 여성 독립운동가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남자연, 윤희순, 안경신 좀 다소 생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저는 그 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긴 하지만 아마 처음 듣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성 독립운동가들도 한번 재조명을 하고 자꾸 이렇게 좀 다뤄보는 게 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역사 속 여성 영웅들이 많다라는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 특히 역사 속에 많은 여성 영웅들이 있었죠. 우리가 몰랐던 여성 영웅들도 있었고, 정말 화려한 전적이 있는 영웅들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러한 여성들의 활약이 드라마 속에서 사실 이어지는데요. 아까 조선시대 때 여성 영웅 소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안에서 여성들을 남장을 하고 활약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남장 영웅, 여자인데 남장 영웅을 그린 게 드라마에서도 인기를 얻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요즘에도 어느 정도 먹히는 코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커피 프린스 1호점에서 이제 윤은혜가 남장을 하고 막 커피를 만들고 뭔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남장을 하고 있고 그런 에피소드를 그리는 게 거의 다 대박을 내고 인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커피 프린스 1호점을 이어서 뭐 남장 여자 캐릭터는 뭐 미나미시네요 라던가 뭐 성스, 성균관 스킨들, 바람의 화원, 신윤복을 그렸던,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구름이 그린 달빛, 여기서도 거의 다 남장을 하고 여자가 활약을 하면서 또 오히려 이제 남자의 능력을 이제 오히려 더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남자를 이렇게 이겨내기도 하고 이렇게 통쾌하게 남성을 이기는 약간 사이다적인 전개도 있고, 그러면서 또 러브스토리로 막 전개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남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남자 주인공이 왠지 설레요. 남자한테 끌려. 그러니까 알고 보니 여자 막 이런 식이 항상 이제 나오죠. 근데 그런 똑같은 에피소드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흥행을 한다라는 거, 이것은 아무래도 여자들이 그 드라마를 보면서 뭔가 대리만족을 느끼면서 뭔가 사이다스러운 통쾌함을 그 드라마에서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아직도 우리 시대에는 뭔가 여자로서 좀 차별받거나 억압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남장 여자 캐릭터가 나오는 드라마가 또 유행을 하는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역사 속의 여성 영웅이라는 주제로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리고 또 우리 역사 속 페미니즘의 어떻게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살펴봤습니다.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지금 나왔던 이런 인물들 한 명 한 명을 좀 깊이 있게 나중에 제가 역사 스캔들에서 다루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여성 영웅들은 주로 남성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묻혀졌던 여성들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자꾸 꺼내고 드라마나 영화화 하면서 좀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에 대한 좀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 컨텐츠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컨텐츠가 여기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컬처링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재밌겠다 해서 준비를 했어요. 이제 여기 역사 문화 특집 결국 여성이 세상을 구원할 거야 이러면서 여성 영웅 소설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뭐 제가 오늘 다 준비한 게 여기서 참고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선덕여왕도 있고 힘센 여자 도봉순에 대한 내용도 있고, 그래서 뭐 하나의 책을 읽는 것처럼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컬처링에 들어가서 역사를 좋아하신 분들은 여기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둘러보시고, 정말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책을 쓰거나 논문을 쓰거나 레포트를 쓰거나 아니면 학교 숙제를 하거나 학생들도 역사를 좋아하는 분들은 한 번씩 둘러가서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에서 만든 이런 뭐랄까 역사 문화 포털 아카이브입니다. 여러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 거. 여기 있는 자료를 쓰고 싶으시면요, 이쪽 이제 출처를 이제 밝히거나 아니면은 상업적인 용도로 쓰실 거면 전화를 걸어가지고 허락을 받거나 하면은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해요. 완전 꿀팁이죠. 유튜브 만드시는 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거 원래 오픈하면 안 되는데 나만의 꿀팁인데 여러분들이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컨처링해서 이제 주제를 따서 제가 이제 이 내용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제는 어떠셨는지 좀 재밌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한나TV의 구독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